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닭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자, 현재 보시고 있는 제품은 자, 냉동 제품이에요. 자, 원산지는 브라질산이고요. 2kg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는 한 9,500원에서 800원 정도 사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닭다리살 냉동이니까 이제 해동을 해볼 텐데요. 2kg짜리를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닭을 다듬은 후에 800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굳이 수입산이 아니어도 국내산을 사용하셔도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닭다리살은 맛연사 레시피에 보시면 뭐 닭다리살 스테이크 그거 정말 맛있어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른 레시피를 응용해서 맛난 음식 만드셨으면 합니다. 완전하게 자 닭다리살을 물에다가 해동하신 다음에 닭 껍질을 다 깨끗하게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기름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자 손으로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칼로 벗겨내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세척을 해 주신 다음에 자 물기를 빼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다리살을 너무 두껍게 자르면 나중에 볶을 때 익지를 않으니까요. 두께는 한 1cm에서 1.3cm 사이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닭볶음에 들어갈 닭다리살은 오늘 800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냉동 제품 수입이기 때문에 자, 누린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2컵 정도 분량의 우유를 넣고 여기다가 1시간 정도만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누린내도 없고 더 닭볶음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닭다리살을 자, 1시간 정도 우유에다가 재우는데 중간에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다리살을 재우는 동안 자,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마늘은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후춧가루는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제품 업소용 미원이에요. 자,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운 고춧가루예요. 자, 4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4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설탕은 자, 6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이에요. 자, 4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는 빠졌는데, 자, 생강즙은 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오뚜기표 올리고당이에요. 자, 60g 정도만 계량해서 아낌없이 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더 굴소스에요. 자,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시 맛연사의 요리는, 자, 다들 아시죠? 그램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같이 일정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방앗간 참기름은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지금 처음 넣어도 되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맛연사가 말하지만 음식 만들 때는 정성이에요.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리고 자, 마음속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더 음식이 더 맛있어집니다. 양념장을 만들어서 바로 드셔도 되지만 하루 정도 숙성하신 다음에 드시면 더 맛이 깊은 맛이 납니다. 참고하세요. 닭다리살을 우유에다가 1시간 정도 재웠는데요. 이제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한 후, 자, 물기를 빼고 나서, 자, 양념을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이에요. 닭다리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후에 물기를 완전히 빼지 않고 양념을 재우게 되면 나중에 볶을 때 물기가 많이 생겨서 흥건해지니까 완전히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양념에 재웠으면 합니다. 자, 양파는 300g 정도만 계량하신 후에, 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연사가 넣는 야채 부재료 말고도 더 넣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파프리카나 뭐, 피망 같은 거 넣으셔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대파는 200g 정도만 계량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경기도 안 좋은데 대파까지 비싸갖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아, 짜증나. 자, 청양고추는 3개 정도만 슬라이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잘 빼준 닭다리살 800g에 아까 전에 양념, 계량한 양념을 넣고 자,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버무려주세요. 맛있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겠지만은 누구 로고송 만드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 마전사에 뭐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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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세요. 맛있어져라. 자, 웃자고 해본 얘기고요. 자, 양념을 다 버무렸으면 아까 전에 썰어둔 자 부재를 넣고 다 같이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다니까 마전사가 또 양념장을 또 빼먹었어요. 자, 요즘 정신이 없어요. 자, 쇠고기 다시다는 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 처음에 아까 양념장 만들 때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겠지만은 하루 정도 냉장 숙성하신 다음에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비닐장갑은 휙 하고 던져주세요. 자, 이제 맛나게 볶으면 일만 남았네요. 자, 업소용 2구짜리 화구고요. 자, 불은 중불에다가 자 서서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불을 다루는데 자 실력이 나는 고수다 하신 분들은 센 불에서 타지 않게끔 빨리 스피드하게 볶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전사 닭에 관련된 레시피를 검색하시게 되면 한 10가지 정도 음식들이 나와요. 다른 닭 요리들도 맛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오늘 닭다리살을 이용한 이 닭볶음, 자, 나중에 손님 초대시나 아니면 가족분들하고 맛있게 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닭다리살 닭볶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여기다가 통깨를 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여기다 또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깻잎을 썰어서 위에다가 솔솔 뿌려갖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맛있게 잘 나왔나 먹어봐야겠죠? 뭐 맛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자, 다음 영상은 자 비주얼로 보면 아실 거예요. 얼큰한 통 오징어 구이에요. 자, 비주얼 끝내줄 거예요. 아마 잘 보세요. 요거 술안주로 기가 막히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마전사는 다음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요. 돈 많이 벌어도 필요 없어요. 일단 건강이 최고인 거 다들 아시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